사상 첫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릴까요? 이번 주부터 오늘 회의를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수 있을지 동결은 거의 안 됐고 옛날에부터 200원이라도 올렸죠. 2003년도 한국 최저시급 2,000원대고 일본 7,000원대였습니다. 예, 좌파 진보 정권 노무현 정부 때였고 좌파는 노동자 편입니다.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또 진보 정권 최저시급 만 원이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압박이 작용을 했을 거고 지금은 저 기본 기업 자본가 편인 보수 우파 정권이죠. 물가가 크게 올랐어도 보수 정권 때만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, 거의. 근데 보면은 2011년도만 봐도 뭐 4,320원, 4,580원, 200원.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200원 올라가고 단순 무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아, 그러면은 최저 시급이 다시 4,000으로 가면은 김밥값이 김밥 한 줄에 다시 1,000원으로 됩니까? 안 내려요. 임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안 내린다고. 이때부터 이제 뭐 1,000원, 800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습니다. 그래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뭐 주건 안 해, 뭐 그러면서.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200원에서 많아야 400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.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죠, 지금? 예, 안 올라갑니다. 월급 빼고 다 올라갑니다, 원래.